뉴스타트를 하면 장수할까요? 야, 이제 배짱이 뚝뚝하네요. 왜요? 생기. 자. 자, 뉴스타트를 하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장수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고 싶죠? 예. 네. 여러분, 갱년기 장애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여성들이 한, 요즘은 한 50 되면, 이제 생리가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리가 끊어지면서, 여러 가지 아주 힘든 증세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막 우울증도 생기고, 건망증도 생기고, 피곤하고, 뭐, 몸에 막, 땀이 났다가 식었다가 막 여성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여성들이 그런 생리가 끊어지면서 그런 아주 고생스러운 갱년기 장애로 힘들어 하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멀쩡해. 왜 그렇게 다를까요? 그래서, 배경, 생리가 끊어지면 반드시 그런 여러 가지 나쁜 갱년기 장애라고 부르는 그런 증세들이 온다.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배경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갱년기 장애라는 그 힘든 과정을 모르는 여성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갱년기 장애 증세가 전혀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분. 이분 참 많네요. 왜 이런 사람들은 배경은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 증세가 없을까요? 여러분 방금 그 간증하신 그 캐나다에서 오신 김성국 씨. 이제 암이 뭐예요? 암이 다 났는데도 그렇죠? 뉴스타트로 다 났는데도 자기 아들이 자기 주치의를 만나가지고 내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바로 간 이식을 거부하고 간암이 나은 분이다, 그분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의사가 그 위험한 짓을, 그래서 아들이 와서 의사가 그러더라. 그 위험하다고. 그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팍! 그냥, 주저앉아서, 3일을 아팠다. 그 왜 그래요? 예, 충격이에요. 충격. 그런데, 자기는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다, 거의 다,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이제 났어.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식을 해야 된다는, 큰일 나는데. 그 소리 한마디에 뭐예요? 그것도 의사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이 의사라는 입장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인 것 같아서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면 의사 본인의 생각에는 뭐 의사 선생님들의 생각은 간 말기 암 환자가 지금 이식밖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이식을 거부하면 그거는 큰일 날 일이라고 다 의사들은 다 뭐예요? 정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깊은 생각 없이 그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환자는 뭐예요? 골병을 얻은 거야. 예. 갑자기 유전자가 뭐예요? 막 꺼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 듣는 거 참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잠깐 해도 그게 쇼크를 주는 거예요. 그게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 유전자는 그렇게 뜻에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근데, 여성들이 이 갱년기 장애 증세를, 이제,로 고생하느냐, 안 하느냐도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갱년기 증세들은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세예요. 그러니까, 난소암 환자에, 아까, 두 개 난소를 통해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을 하는데, 그 두 개를 다 잘라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갱년기 증세가 와요. 왜?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니까. 폐경되기 전에도. 폐경은 한 50살에 된다 치고, 40살에 난소를 잘라버려도 갱년기 장애 증세가 나타나요. 왜? 여성 호르몬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아까 손 드신, 5분은, 폐경은 됐지만, 갱년기 장애는 없다. 즉, 갱년기 장애는 여성 호르몬이 생산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증세인데,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폐경은 왔지만, 여성 호르몬은 계속 생산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갱년기 증세가 없어요. 왜? 난소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죠? 난소를 떼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난소가 그대로 있는데, 폐경이 왔다? 그러면, 갱년기 장애를 고생하신 분들은,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걸 중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손 드신 분들은, 폐경은 왔지만,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생산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럼 왜 그렇게 다를까요? 왜 어떤 사람은 폐경이라는 말을 듣고 여성,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것이 뚝 중단됐다.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것이 중단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말.
그렇죠. 난소 세포 속에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었는데 그게 잘 켜져서 여성 호르몬이 잘 생산되고 있었는데 배경이 따오면서 그렇게 여성 호르몬을 잘 생산하던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다. 꺼져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혔단 말이에요. 즉,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는 한 여성분들은 배경과 함께 기가 막혔다, 이 말이에요. 왜? 왜? 또, 그런데 왜 손 드신 다섯 명은, 좀 이상한 여자들이네,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 다 꺼지는데. 아, 이 사람들만 뭐요? 안 꺼져.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이상한 여자들이 아니야. 본래 그래야 돼. 예. 네, 원래 그래야 됩니다. 되는데, 이제 갱년기 장애를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중단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대다수가 비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상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대충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사실은. 그러면 폐경이 왔을 때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된 사람은 그 배경 때문에 기가 좀 막혔다. 그래서 유전자가 꺼졌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잘 안 됐다. 그럼 왜 기가 막혔어요? 막힌다고 하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다 막힌다고 하니까. 예. 예, 예. 참, 눈치가 빠르셔요. 그 남자가 왜 그렇게 잘 알아요? 자, 그게 뭐냐면, 자기가, 여러분, 생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진짜 여자가 됐다는 것이야. 그렇죠. 진짜 여자가 됐어. 생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유방도 조금씩 커지고, 이제. 그래서 이 생리라는 것은 여성스러움의 상징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 생리가 이제 끊어져 버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생리가 끊어진 것에 대하여 내가 부여하는 의미, 어떤 의미를 부여해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예? 네? 부정적이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부정적이에요? 아하, 이제 내 생리는 끊어졌구나. 이제 나는 여자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구나. 나의 전성기는 끝났구나. 섭섭한 생각이야. 그렇죠. 아, 이제는 나는 여자로서 한물 가버렸구나. 라고, 그 내 생리가 끊어진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자, 그런데 방금 손을 대신 이분들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했게? 예? 네? 아이고, 그럼 매달 치닥거리 하느라고 귀찮고 불편하고 이건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안 나온대. 얼마나 좋아? 정반대예요. 그래서 나는 끝났어 이제. 와,
나 이제 이렇게 귀찮은 게 없어. 어. 아까 왜 손 안 들었어요? 정상이 조금 있었다. 자, 그만큼 내가 내 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느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에 일어나는 반응이 그렇게 180도로 다르다. 장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사느냐, 오래 살지 못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암에 걸렸구나, 내가 어떤 이런 병에 걸렸구나 하는 것에도 의미 부여를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실랍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쯤은 그런 거 한번 그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를 한번 이미 부여했었을 것 같은데. 이거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거는 내가 나을 거라고 믿는 거고, 그것도 긍정적인데,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내가 암 환자가 돼본 거하고 안 돼본 거하고, 그런데 보통 암에 안 걸리면 안 걸리고 이제 쭉 살아나 그러면 야 나는 재수 좋은 사람이다. 난 참 운도 좋다. 그렇게 많이 걸리는 암도 안 걸려보고 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잘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아 참 운이 나빴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암 걸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어떻게, 보통 우리가 다 부여하고 살죠. 사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암 환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암 환자가 된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겠냐 이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쓴 말 마감할 때까지 효과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내가 생기가 뭔지 알았을 리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 줄도 몰랐을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암 걸린 김에 내가 이 하나님과 더 뭐요? 가까워졌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아 제가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잘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더니 와.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얼굴이 막 환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면서
옆에 앉은 마누라를 쳐다보고 이제는 마누라를 그렇게 사랑하겠대요. 그러니까 옆에 앉은 마누라도 껍뻑 갔어. 뿅 가가지고 자 이렇게 되니까 내가 암 안 걸렸을 때보다 암 걸렸을 때가 가장 뭐예요? 행복한 시간이 됐다.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도 어떻게? 정말로 진짜로 서먹서먹했는데 진짜로 가까워지게 됐다. 예. 암 안 걸렸으면 여러분 계속 그런 식으로 서먹서먹한 관계로 계속 한다면은 그렇죠. 참 불행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가 처한 모든 현실 상황에 대하여 끝까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갱년기 장애를 그 증세를 많이 경험하면서 고생하신 분들은 되게 이제 생리가 끝나면 슬퍼요. 그렇죠? 슬프고 또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전화하던 나 요즘 기분이 아주 안 좋아. 우울해. 그 왜 그러니? 그러면 나 폐경이 왔어. 그러면 그쪽 친구도 뭐라 그래요? 나도. 그래서 전화기 들고 둘이서 울어.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뭐 그게 부정적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시원하다. 잘 끝났다. 근데 이런 여자들은 자기들은 좀 좋아요. 뭐 이렇게 갱년기 장애로 고생도 안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제 이런 여자들은 자기 생각이 강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누라가 여자로서 생각이 강하다. 독립심도 강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힘들어. 이거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폐경이 왔는데 멀쩡해요. 그 말은 남편인 제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나? 이거 의미를 아차 잘못 부여하면요. 죽어요. 죽어요. 저는 미국 대학 다닐 때 자살할 뻔했어.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부산 출신 아니에요. 그 부산에서 이제 그 당시 말로 인류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에 졸업하고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 부산에서 붙은 사람은 5명밖에 안 돼.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붙고 나서 어디를 가면 예 다들 물어봐요. 넌 어느 대학 가냐? 그때 여러분 그 기분은 끝내줍니다. 상구 너는 어느 대학 가냐? 그러면 제가 세브란스 갑니다.
세브란스부터 나. 와, 좋겠네. 그러면 막 유전자 팍 터져요.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지고. 그래서 막 나는 부산에서 뭐요? 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과대학 붙고 나서 탁 이제 길을 가면 여학생들이 전부 저를 저만 쳐다보는 기분. 감사합니다. 뭐라고? 저도 쳐다봤을 것 같아요. 저런 여자니까 갱년기장이 안 겪었다, 이 말이에요. 한 말 다 하고. 그렇죠. 확실해.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 결혼을 할 때는 좀 확실한, 자기 주장이 확실한 여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확실해요. 와, 막, 진짜 확실해요. 그래서, 이야, 그래도, 이 경상도 남자에게는 여자가 확실하면 안 돼요. 경상도 남자는 여자가 맨날 죽어 있어야 돼. 그, 뭐,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런 순종형이 좋은데, 그 순종형도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왜? 속으로 막, 이러다가 막, 혼자서 아프고, 막, 그 저는 이제, 순종형 싫습니다. 순종형 말고 자기 의견이 확실한 여자를 만나게 해줬대. 또 뭐,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는 좀 살살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 편한 건 뭐예요? 모든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차, 잘못하면, 이 불확실하게 해요, 여자들은.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나타내지 않고, 맨날 남자들 헷갈려가지고, 그 도대체 왜 그래? 근데 요즘, 뭐, 요즘 뭐, 확실해요! 확실해. 그러니까, 뒤끝이 뭐예요? 없고, 그냥, 확실해서, 와장창 하고, 막, 그래도 끝나면 또 확 끝나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성은 남자하고 부딪혀도 부딪혀놓고 겁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손 대신 분들은 대충 그래요. 여기도 그렇죠. 부딪히면 부딪히지 뭐. 너 어디? 자, 보세요.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그 성격이 의학적으로도 유전자에도 그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쳐요. 참, 예.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치매도 그래요. 치매. 예. 여러분 이 치매란 건 정말 골치 아파요. 그렇죠? 치매는 뭐예요?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도 못 하고. 근데, 그래서 치매란 게 왜 걸릴까? 그 도대체, 내 신경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 병이란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80이 넘고 90이 돼도 치매가 없는데 왜 어떤 분들은 치매가 벌써 60대에서 시작하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치매 연구 과학자 스노든 박사라는 분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치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분이 아무래도 이 수녀님들이 어떤 그 내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치매 발생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 소개서를 써주세요. 또는 일기장을 뭐예요? 좀 공개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일기장이나 자기 소개서를 쓰면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생각도 뭐예요? 좀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과 치매 발생이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알기 위하여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이 치매가 일찌감치 오는 수녀님들은 별로 자기 소개나 또는 일기장에 쓸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지금 이런 수녀님들처럼 벌써 90이 넘어도 벌써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안 해요? 초롱초롱해요. 이런 분들은 나이가 많아도 계속 뭐를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쓰고, 그래서 일기도 많이 쓰고, 이제 이런 분이 쓴 그 일기를 보면 하루하루가 뭐예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았다. 의미 있게. 지금 여러분 그 종로 파고다 공원 가면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또 하루가 또 뭐요? 가풀리고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이제 암 낳고 나서 암 낳고 나서 뉴스타트하면 오래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암 낳는 생각은 좀 그만하고 오래 살 생각이나 하시라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지겹다. 아이고 아직도 2시 반밖에 안 됐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이게 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늙느냐고 하면 내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은 사람이 늙는 속도하고 내 시간이 지겹게도 안 가는 사람이 늙는 속도하고 누가 빠를까요? 노화가. 지겹게 시간 안 가는 거. 그런데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뭐예요? 몰라. 그런데 지겨운 사람들은 뭐예요? 하루가 여삼추라 그랬잖아요. 하루가 그냥 한 계절이 가을이 지나가는 것만큼 길다. 그러면 하루를 그만큼 늙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참 이 이게 그래서 의미 있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녀분들은 계속 무슨 궁금한 게 많고 연구할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이제 배우셨는데 이 뉴스타트 배우신 거를 기회로 해서 앞으로 뉴스타트를 어떻게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뉴스타트 책을 한번 써보시라. 그래서 내가 책을 쓰면 다른 요즘 여러분 주위에 뉴스타트가 필요한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막 세빌리스입니다. 세빌리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뉴스타트를 가봐라. 그러면 안 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와요? 첫째, 여러분이 뭐예요? 나아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이 뉴스타트, 내가 뉴스타트를 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낫게 됐는가를 과학적으로, 유전자의학적으로, 생기적으로 뭐예요? 설명을 해서 그분이 상대방이 설득이 돼야 돼요. 안 되는데 설악산 그 이상박사 센터가 뭐 하는데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의 듣고 밥 먹고 놀았다. 그밖에 어디 있어요? 내가 설득할 수가 없으면 결국 그렇게 뭉뚱거려서 그렇게 도매금으로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 특별한 치료도 안 하네 뭐. 그럼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다 만들어서 예, 조그만 수첩 책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친구를 만났다, 친척을 만났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공부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려서, 어떻게 설명할 될까? 그럼 쭉쭉쭉 찾아가, 여기 있네. 그래서, 그래서 알파파가 되거든.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말이야. 이게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서, 영적 에너지가 우리 뇌파를 변화시킨다. 뇌파를 변화시키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되고, 그러면 유전자가 회복되게 돼 있어.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와, 네 박사 다 됐네. 그 정도 돼야 돼. 그 정도 돼야 여러분도, 그런 아는 것으로부터,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힘을 받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치매가 빨리 온, 젊을 때 온 수녀님들은 일기장에 쓸 말도 없어. 그리고 가끔 몇 자 썼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지겨웠다.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갔다. 너무나 내 삶이 허무하다. 참, 인생은 허무하구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은 것이 생각하고 싶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귀찮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뇌세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뇌세포의 필요성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내 존재의 필요성이 강화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특히 엄마들은 애들을 가르쳐야지, 뉴스타트를. 그러면 여러분, 애들도 어려서부터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만 100점 받는 애가 아니라 어떤 애가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내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사셔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장수에 대해서 이제 장수에 대한 답은 다 나왔어요, 벌써. 대충 이렇게 살면 장수 하는 것은 이제 뻔할 뻔짜죠. 근데 요거를 과학적으로 더 자세하게 여러분, 아, 역시 장수라는 것도 뉴스타트로 생기만 받으면 장수하게 되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요게 이제 염색체, 염색체, 그렇죠? 염색체를 요렇게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염색체 맨 끝머리에 가면 이렇게 노란색 토막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토막을 잘 못 그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렸을 때는 이 토막이 노란색 토막, 끝머리에 노란색 토막이 길어요. 길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토막이 점점 짧아지고, 이렇게 되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랍니다. 텔로미어. 텔로미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텔로라는 단어, 텔로는 끝머리라는 뜻입니다. 끝머리. 그래서 우리가 텔레폰 그러잖아요. 전화기를. 그 뭐냐면 전화기는 텔레폰은 뭐에 끝머리에 있어요. 전선 줄이 있으면 줄 양쪽 끝머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염색체의 끝머리에 있는 텔로, 그다음 미어는 토막이라는 말입니다. 텔로미어, 토막. 그래서 끝머리에 텔로미어라는 토막들이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고 짧아질수록 남은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텔로미어를 초록색으로 그렸죠. 그렇죠? 텔로미어. 그래서 이게 염색체고, 염색체 끝머리에 이 초록색 토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텔로미어가 어떻게?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면 텔로미어 떨어져 나갈 것이 이제 요거밖에 안 남았어. 요것만 떨어져 나가면 이제 죽어. 그러면, 단명하는 사람이 있고,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텔로미어가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늦다는 사람. 또는 텔로미어가 떨어져 나갔더라도 다시 텔로미어를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 와. 그러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텔로메어가 여기 하나 떨어져 나갔다면, 아, 놀랍게도, 이 노란색 물질이 이 텔로메어를 하나 새로 뭐예요? 만들어가지고 또 갖다 붙여.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도 안 떨어져 나간 거하고 똑같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어. 놀랍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잘 되는 사람은 텔로메어가 아무리 떨어져 나가도 또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또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해서 빨리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어.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는 텔로메어 길이를 딱 재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빨리 짧아져서 빨리 죽어버린 사람이 있고, 단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오래오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 여러분도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려면, 돼야 되려면 이 노란색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노란색 물질이 있어야 이 노란색 물질이 텔로메어를 새로 만들어서 갖다 붙여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노란색 물질이 많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맞아요. 맞는데 이 노란 그러니까 한 단계를 뛰어넘고 얘기해요.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예. 네.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을 텔로메라이저라고 부릅니다. 텔로메라이저. 그러니까 텔로메어를 생산하는 물질이라 이 말입니다.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려면 그 유전자가 어떻게 생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기만 잘 받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을 어떻게 잘 갖추어 주는 거. 그 뭐 짤막하게 말하면 뭐요? 뉴스타트 하라. 이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인간의 의학이 아니고 누구의 의학이에요? 예, 창조주의 의학이야. 아, 그러니까 인간의 의학하고 하나님의 의학을 사실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의 의학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차원의 의학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제 뉴스타트 제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브라질에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식일 교회 소속이었는데 쫓겨났대. 왜? 안식일 교단에 있는 그 이제 뭐 책임을 진 건강 분야에 책임을 진 어떤 의사가 와서 강의를 또 들어보고 뭐라고? 암이 낫는다고? 이거 사기꾼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알아. 그런데 그 말이 맞으면 여러분은 이상구라는 사기꾼한테 다 속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 의사 선생님들 같은 교인인데도 하나님의 그 생기로 암도 나을 수 있다. 왜? 그 생기가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사 교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보다 인간의 기술을 더 뭐예요? 더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단에서 인정하면 안 된다. 그래놓고 교인이래. 하나님 믿는데 그럼 뭘 믿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의사 교인은 여러분 성경 보면 뭐예요? 죽은 사람 나사로도 예수님이 뭐예요? 생기를 줘서 살렸다. 이걸 진짜 믿는 건지 모르겠어.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그 기록이 있어. 그럼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이것도 안 믿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답답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보다 뭐예요? 더 발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이 일부 세미나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야, 그렇구나. 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야, 이런 유전자를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기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고, 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거부해야 돼요.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지.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대로 자꾸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린도 돌봐주시고 그렇죠. 원숭이도 수철 먹여주시고 기린에게 뼈도 먹여주시고 물고기가 뭐요? 수컷이 없어지면 뭐요? 암컷이 수컷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생명체를 조건 없이, 그 뭐 물고기들이 뭐 여러분 교회 나가서 헌금합니까? 그렇게만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시지를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기의 본질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아,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아, 여기에서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구나. 아, 이럴 때 이제 그것을 알면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 안 생겨? 그렇죠. 내가 알아, 이것이야말로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깨닫는 순간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믿습니다. 그래, 믿습니다. 뭘 믿어? 그 안 믿어져서 좀 믿어보려고 뭐요? 애쓰겠습니다는 말이지 믿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습니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났다는 말은 어떤 것을 듣고 이해했다 이 말이야. 알았다.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구나. 아,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 더 확실하게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내 유전자는 켜지고 회복되게 돼요. 이거 나라고 믿잖아요. 믿어져버리잖아. 믿으면 내가 믿어야지.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 믿어야지. 그런 거를 믿음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런 한국식 믿음을 깡다구 믿음이라고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믿는다고 막 고집 피우는 게 믿습니다. 하나님 저 믿는다고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 그렇게 안 믿기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위대한 거요. 믿음이란 것은 위대한 건데 그거는 진리를 알아야 돼. 네. 알면 와 내가 이걸 몰랐구나. 아 이제 믿어지네. 아주 자연스러운 거.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워 가지고 지금요. 얼굴이 아주 어린 소년처럼 변한 여러분의 동료가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누군지 손 좀 들어보세요. 얼굴이 어린 소년처럼 여기서 보면 아주 얼굴이 그냥 한박 얼굴이 돼가지고 막 웃고 막. 예. 네. 누군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아, 여기도 있고, 또. 손 들어야지. 예. 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딱 생각 없었는데. 그렇죠? 막, 이제 좋대요? 하나님 알겠대요? 예. 네. 그러니까 강의 들으면서요 이 표정이 아, 좋다. 그럼 지금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믿음이 쫙 쌓여가는 거지. 응? 유전자 쫙 잘 켜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아주 그 순진한 네? 표정이 나오고 그래요. 네. 참 이제 저는 저런 얼굴이 어둡다가 얼굴에서 뭐예요? 혈색도 좋아지면서 얼굴에서 빛이 쫙 얼굴이 밝아지고 네. 그러니까 마누라가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장수도 뉴스타트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암 낳는 거하고 장수는 별개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이치에 맞는 생각이 아니죠. 아,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천국은 한 농부가 그 당시 농부들은 다 소작인들이었거든. 그렇죠? 땅 소유주가 아니에요. 한 농부가 밭을 열심히 가는 거야.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뭐를 발견했다? 아, 이 가래머가 다 걸렸는데, 얼굴 치우고 파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그게 보화 상자. 열어보니까, 와, 이런 게 이 땅에 묻혀져. 그러면 그 보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땅을 사면 돼.
그 땅을 사면 그 보안은 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뭐요?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기분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밭이란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밭이야. 그거를 또 보고 또 연구하고 그러다가 아 이게 보여 이제 그렇구나 맞아. 그래서 우리 강 사장 세상적으로 하면 강 사장 브라질은 강 사장 지금 뭐 신학교 문턱도 안 가보고 지금 저하고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여기 2부 세미나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그 성경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 노릇 하고 있어 지금. 아주 뭐 넥타이 쫙 메고 양복 쫙 입고 여러분 유튜브 맨들 교회 다 그러니까 막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 우리 강 사장 말씀 좋다 이러고 좀 모여들어서 그러고 그래가지고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고 참 그래서 저런 제자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하고 생기를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생기를 더 받고 하면서 내가 내 병도 나아가면서 동시에 뭐예요? 내가 장수하고 그렇죠? 그러면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래 살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 듣는 게 참 고마워요. 하, 박사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해요, 사람이. 그, 제가 생각해도 죽으면 안 되겠어. 있어야, 살아있어야지.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거 아닙니까? 그 성경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을 살아간다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요? 사도 바울의 하루하루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 그때는 전부 조건적 사랑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온 세상 땅에 퍼져 있거든요. 그 이 사람은 전부 율법적이야, 조건적이야.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이거야. 이거 말 안 들으면 뭐요? 혼내고 말이야. 그 사도 바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니 들으면 미친 소리야. 뭐, 죄가 많으면 뭐 은혜를 더 하신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돌 들고 와서 때리고, 맨날 그 뭐요,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고발하고, 그래서 맨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나왔다, 들어왔다.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니까, 사도 바울도, 뭐,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뭐예요? 막,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안 되겠다. 왜 내가 가버리면 뭐예요? 너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쨌든 내가 천국은 이미 뭐예요? 가기로 돼 뭐예요? 있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너희들과 함께 있는
있는 것이 좋겠다고 나는 살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줘서 고생을 안 한다, 이런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2부를 같이 참가하시면 참 좋은데, 못하시게 되면 꼭 뭐예요, 집에서 어떻게, 여기서 일부 강의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돼요. 이 강의라는 것은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상 드러나 많아요. 그래서 다 총 집중해서 노트 딱 들고,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제 강의를 들을 때 요령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제 말이 좀 느려요. 그 어떤 데는 제가 제 강의를 들어봐도 느려 터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느리면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속도를 어떻게 빨리 하는지 모르면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막 간단해. 토니백 같이 생긴 거 누르면 뭐 속도 뭐 이런 게 다 나와. 그래가지고 속도를 1.2배 또는 1.5배. 그래서 너무 빨라서 말을 누가 빨리 해서 잘 못 알아듣겠거든. 속도를 0.8배. 이러면 속도를 여러분이 조절해서 천천히 들을 수도 있고, 빨리 들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익숙해지면 1.5배로 해서 들으면, 1시간 강의를 45분 만에 끝날 수도 있어.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 책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이 보낸 분이 여기 왔다 이거죠. 와서 정말 잘 보내줘서 정말 고맙다 하고 문자 보내면 여러분 유전자 또 켜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뭐예요? 와, 이제 통증이 없어. 그러면,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중국서 오신 우리 수민님, 와, 오늘 주정교구까지 따라와더라고. 통증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 막 안절부절을 못하고 하더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거부해라 거부.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만 들어와도 어떻게 노래를 불러. 그걸 실천에 옮기고 이렇게 쑥 젖었어. 이제 밥만 조금 잘 먹으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건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